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 투자 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레시피 준비하고 계시지만 또 매주마다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번 주 세미나 어떤 주제인가요? 자, 아직도 시장이 지금 그 내려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장이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또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이 시장이 반등하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해답을 제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들이 휴가 갈 때라도 뭔가 남들보다 좀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강의에 오시면은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소리에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가 힘이 있나요? 네, 힘이 느껴집니다. 바로 공개를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투자처까지 공개를 해주시고 또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화요일에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제가 그 단이동 네. 빌라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그냥 매매를 해야 될지 궁금해서. 아, 네. 보유하고 네네네. 계신 빌라 혹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송파구 방이동 네. 126-11번지요. 121-11이요? 126-11번지. 126-11이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게, 구빌라를 네. 2010년도에 사서요. 네. 그게 2016년도에 네. 새로 지었거든요. 아, 신축으로 네. 새롭게 네네네. 지으신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보유를 하셨고 2016년에 다시 신축으로 새롭게 단장을 한 것 같은데요. 방이동에 있는 네. 빌라입니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아, 거주는 아니고요. 예. 전세 났어요. 아, 거주 안 하시고 전세? 네. 예, 지금 보면은 여기 9호선. 9호선하고도 지금 송파 나루역하고도 한 500m 되는 것 같고요. 네. 광희역하고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 지금 그 빌라들이 많이 신축이 젖었거든요. 네네. 예, 젖었는데 지금 위치는 상당히 괜찮은 곳이에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예, 아, 네. 위치는 나쁘지 않은 곳인데 지금 이쪽에 네. 투자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그 9호선이라든지 여기 제이롯데월드 네. 예,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하는 이제 그런 호재들 네. 때문에 투자를 이쪽에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네. 예, 여기 방이 여기 시장이 있는데 있죠. 그쪽 라인도 네, 아마 네, 그 네. 새빌라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안 올랐나요? 신축은 네네. 신축들은 지금 제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 예전에 비해서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집을 그 가지고 있다 같이 지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황 다른데 그래서 네. 지금 여기는 앞으로의 어떤 그 커다란 그 미래 가치라기보다는 네. 네. 지하철도 가깝고 해서 전체적으로 네네. 이 주변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씩 땅값도 오르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도 전세값도 오르고 할 수는 있어요. 예, 네. 그런데 특별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특별한 호재는 여기보다는 사실은 이쪽에 그 여기 이제 그 모텔촌 네네. 이쪽이 지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라인이 오히려 더 네. 호재가 이쪽에 지금 크게 있는 거고 이쪽은 이미 고선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씩 가격은 올라갈 수 있지만 크게 네.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크게 없어요. 아, 그냥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네네. 지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아, 방향을 네. 옮겨 가시는 게 맞고 네네. 거주를 한다면은 굳이 지금 뭐 매도할 이유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더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방이동의 다른 쪽으로 조금 더 발품 팔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송파구 방이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송파가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서 좀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강남 3구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바로 옆에 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지금 들어가는 건 좀 어떨까요? 저는 위례 신도시 이를 뭐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새롭게 이제 신도시로 개발이 된 곳이죠. 입지도 네. 괜찮고 그런데 이제 좀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일자리가 일단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배드타운이라는 걸 벗어날 수 없고 일단 현재. 네. 그리고 이제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네. 그리고 임대 아파트들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송파에서 위례는 어떤 그냥 거주 지역 자 이런 것들로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기는 사실은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할 것들은 많거든요. 그런데 뭐 굳이 지금 많이 올라 있고 아직까지 교통망도 확충이 안 돼 있고 물론 나중에 위례 신사선 들어오게 하겠지만은 네네.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자족 기능이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요소가 가장 중요하죠. 네, 일자리가 아닐까 생기는 싶습니다. 게. 예. 네, 알겠습니다. 위례 신도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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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여보세요? 네. 네. 고민 들어볼게요. 네. 여기가 네. 제가 딴 데로 팔고 이사를 가야 좋을지요? 네. 아니면 여기에 또 광역철도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 네. 혹시 시청자님 살고... 어디 보유하고 계신가요? 여기요. 신월 5동이요. 네, 신월 5동에 11-25. 11-25 보유로 하고 계신데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 건가요? 네, 네. 네, 이곳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 네, 몇 년째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 8년째 살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월 5동에 있는 11-25, 한 8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데 좀 오래 보유한 것 같기도 하고 광역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집에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투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일단 주변에 지하철은 여기 화곡역하고 가까운데 네. 화곡역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니, 가까워요. 얼마나 걸립니까? 정거장으로 세정거장이요. 아, 그러니까 역세권이 아니란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예, 우리가 항상 그 주거 용도로 집을 구할 때는 특히 이 지하철 역세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늘상 드렸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건 역세권이 아니죠,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교통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역세권이라는 게 안 돼 있고, 물론 여기 이제 수명산이 있잖아요. 네. 예, 수명산이 있어서 좋긴 좋아, 살기는. 예, 그런데 네. 지금 교통이 일단 불편한데, 지금 말씀하신 광역철도라는 게 아마 목동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집 앞에가 예. 고수대 사거리인데, 거기가 강, 저거 신월역이 된다고 그래요. 예, 이게 목동선이 여기 화곡로 입구 교차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100m 거리 한 역세권이에요. 네네. 예, 입지는 상당히 좋죠. 역세권이고. 그런데 이게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은 2022년도인가 그때 착공 예정으로 해서 네. 한 2028년도에 일단 준공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시행이 돼도 2028년도인데 네. 우리 그 김포 그 경전철 네네. 경전철이 그게 개통이 원래 2012년 예정돼 있다가 올해 지금 하반기에 지금 예정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개통 예정일보다도 지금 벌써 얼마예요? 지금 17년이나 늦어졌어요. 네. 김포 경전철도. 근데 이것도 경전철이거든요. 예, 경전철이라서 이것도 빨라 22년도 착공해서 28년도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전철의 역할은
지하철과 지하철이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2냥짜리거든요, 두 칸? 네. 예, 2냥짜리라서 이게 온전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지하철하고는 조금 틀려요. 네. 그래서 이 경전철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끌어올려준 사례가 지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된다. 물론 내가 거주의 용도라면 거주하면서 경전철이 들어와서 역세권이 되면은 내 집값에 조금 영향은 약간은 줄 수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은. 근데 그걸 기다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쪽으로 좀 이사를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빨리 이사를 가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시면서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전철이 들어오면은 가격을 많이는 안 끌어올려주더라도 일단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조금 끌어올려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네. 예,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청자님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천구 신월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 강서구의 화곡동에 또 다세대 밀집 지역이 있거든요. 예. 이곳에 거주 겸 투자로 들어가는 건 좀 어떨까요? 그건 저는 반대죠.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예전에 그 뭐 4차 뉴타운 예정 지역이라 그래서 네. 화곡동이 되게 넓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화곡 1동부터 8동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본동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데가 네. 화곡동인데 거기서 화곡 화곡동이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래서 그때 많이들 그쪽에 빌라를 투자하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뜬금없는 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빌라들이 새 빌라들도 지금도 많이들 들어오고 그래서 화곡동은 개발하고는 조금 무관한 동네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냥 실거주용이면 모를까 투자용으로 빌라를 산다거나 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투자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라도 한번 주셨으면은 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화를 하시고 주시죠 항상. 아 그렇죠. 네 계약을 네, 하시고 주시는데 네. 매수 전에 전화 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을 그렇죠. 줄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기, 김포요. 네. 그, 롯데, 파미시알인가 2차요. 네. 그 분양권 사는 거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네. 분양권 매수를 고민하고 네. 계신데, 김포에 있는 혹시 아파트 이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롯데 파미시알이요. 롯데 파미시안이요? 네. 네, 2차 2차요.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데 김포 어떤 읍에 있는 건가요? 김포요? 거기가요? 네. 신곡리인가? 아, 신곡리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분양권 매수 고민하고 계신데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거주요. 아니면 장안동 그 힙스테이가 좋은지 수원에 이게 좋은지 어떤지 좋은지 두 개 중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김포부터 짚어보고요. 또 장안동이요? 힐스테이 그걸 보고 이거 두 개를 어떤 게 좋은지 싶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장안동의 힐스테이트도 함께 보고 계신데 이곳과 네. 그곳 중에 어디가 더 좋을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여기 여기가 김포 신곡 6도시개발구역 중에 네. 구역에 지금 진 건데요. 그 네. 캐슬랜 파밀리 시티 2단지라고 그러셨죠? 네, 네. 예, 2단지 여기인데요. 지금 김포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이 김포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자리가 없는 곳이거든요. 네. 예, 신도시인데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일단 김포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주변에 지금 지하철이 없잖아요. 네, 네. 예, 지하철이 없는데 지금 여기가 지하철도 없고 이 교통이 상당히 지금 불편하거든요. 네. 예, 불편하고 그래서 이게 김포 중에서 여기가 그래도 고천이 서울과 접근성은 좀 더 있는 곳이지만 네.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피가 조금 붙었을 수도 있어요. 네, 한 2-3천 붙었대요. 아, 2-3천 붙었대요?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여기가 이거 여기 공항 소음 혹시 없나요? 비행기? 아마 제가 살아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뭐 별개로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네. 이거 내년에 지금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네, 네.
여기가 내년에 한 1만 5천 가구 이상 입주 물량들이 김포 한강신 도시에 전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공급에 장사 없는데 더군다나 이쪽은 지금 아직도 개발이 지금 잘 안 돼서 일자리나 이런 자족 시설들이 부족한 곳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굳이 들어올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예, 그래서 방향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부동산을 살까 말까 할 때는 외곽보다는 이 중심권역으로 어떻게든지 들어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뭐 이쪽이 다 개발이 되고 전체적인 입주가 다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김포 경전철도 이제 올 하반기로 조금 미뤄졌거든요. 들어오는 게. 네네. 예, 그렇게 되면 들어오고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는 그래도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지만 그러기는 아직까지 지금 그 이 변수가 좀 많고 내년 물량이 많아서 이 매도 이거는 구입을 하시지 않는 게 저는 좋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저 장안동 그 퀴즈타운은 어떨까요? 장안동이요? 예, 그걸 보고 왔어. 이거 동대문구 장안동 할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수원에 있는 장안구. 장안동이 그 수원에 있는 장안구. 네, 수원에 있는 장안동 힐스테이트? 네네, 그게 나을지 이게 나을지 어떤 게 수원, 나을지. 장안동에 있는 힐스테이트가 여기보다 나을 거예요. 아, 그러세요? 예, 여기는 네. 공급 물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낫고 추후에 네. 더 궁금하신 거는 전화 상담 끝나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이번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김포공항 인근의 방화동이나 개화동에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의가 종종 들어오곤 하거든요. 네. 이쪽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방화동도 당연히 수혜가 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간접적인 어떤 혜택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크게 그렇게 오진 않거든요. 근데 네. 이제 뭐가 방화동 괜찮냐면은 일단 방화동은 전체가 그 뉴타운으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상당 부분에 그 얘기 해제가 됐지만 지금 진행들도 하고 있는 구역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인근의 아파트 가격을 비슷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방화동 쪽이 조금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화동보다는 방화동 쪽으로 예.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전화 받고 있고요. 또 샵 8181로 문자 사연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충남시 문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요즘 네. 날씨가 덥고 습한 날이 많아서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있으신가요? 저는 잠자는 거. 잠 잘 때가, 그러니까 저는 자면은 그냥 깨질 않고 자거든요. 그러니까 깨면 항상 아침이에요. 그래서 잠자면 좀 피로가 많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 날려버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속 시원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을 네. 푹 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면이 좋습니다. 네,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첫 번째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거주하는 시청자입니다. 송파구 삼전역 주변 빌라를 장기적으로 갭 투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까 말했던 송파구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삼전역 주변의 빌라를 갭 투자하는 건 어떨까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시대요. 소장님 어떨까요? 이거 제가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이제 삼전역이거든요. 네. 지금 그 송파의 삼전역 쪽이나 석촌역 쪽에 이쪽 석촌역 주변으로 이제 빌라들 많이 예전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소액으로 전세 끼고 투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는 역시 이 9호선의 호재라든지 여기 제로데이월드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전세가도 오르고 올랐거든요. 이쪽엔 직장 수요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많이 올라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여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미 올라있기 때문에 이쪽을 투자하는 거는 이미 올라있으니까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다른 요소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들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쌍용아파트 1차와 문정 가락 현대 1차를 99제곱미터대 보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보내주셨는데요. 가락 쌍용이랑 문정 가락 현대입니다. 두 곳 다 99제곱미터 보고 계시다는데 어디가 좀 더 좋을까요? 잠깐만요. 가락 쌍용이라고 그랬죠? 네.
송파구에 있는 가락 쌍용 1차. 자, 가락 쌍용 1차는 여기 있고요. 네. 여기 문정 가락 현대 1차는 여기 있어요. 바로 근처에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3호선도 가깝고 그렇죠. 뭐 여기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네. 비슷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가락쌍용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 90년대 후반에 진 아파트거든요. 자, 90년대 후반에 진 아파트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게 90년대 후반에 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30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용적률로 진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이 아파트는 나중에 이 연한이 되더라도 재건축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건 아파트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가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둘 중에 어느 게 더 그 우리가 투자 가치가 높냐면 재건축에 투자하는 게 가치가 높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문정동에 여기 가락 현대 1차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지금 그래서 재건축을 그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고 이쪽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고 아직 재건축 연한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이쪽으로 이 아파트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 중에서는 문정 가락 현대 1차 아파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 제가 방화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마곡에 힐스테이트 24평 매수할까 합니다. 아, 네. 혹시 거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신가요? 당분간은 전세 끼고 샀다가 거주도 네. 할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고 계신데 24평대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네, 네. 당분간은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네네. 나중에는 거주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곳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네네. 하십니다. 네네. 소장님 만나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마곡 힐스테이트 마곡은 대부분 엠벨리로 돼 있죠. SH에서 지은. 네. 엠벨리인데 그 힐스테이트가 딱 두 군데 있어요. 여기하고 요 밑쪽으로 가면 힐스테이트 하나 있는데. 예, 힐스테이트는 일반 그 회사에서 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현대에서 진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그 일반 아파트로 드문 아파트인데 이것도 비교적 새 아파트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바로 방화 뉴타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방화 뉴타운이 여기가 그 지금 상당 구역이 해제가 됐지만 여기가 네. 5구역이고 이쪽이 6구역인데 여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곳이거든요. 이쪽은 3구역이 네.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구역들이 진행을 하면서 바로 옆에 또 있고, 그리고, 이쪽에 그, 방화역 네. 바로 그 위쪽으로, 네. 아, 마곡역, 방화역 위쪽으로, 마곡역 위쪽으로요. 이쪽에 그, 뭐가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이쪽에? 예, 이쪽에 스타필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네.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입을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소장님, 투자, 거주 두 가지 전망 다 괜찮습니까? 예, 이거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네네네. 예, 여기는 네. 저는 그 웬만하면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그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주도 괜찮고 투자로도 더 오를 수 있는 곳이라서 저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쯤 그 입하면 될까요? 늦추지 마세요. 지금 그 8월 이후부터 분명히 더 지금보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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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예, 예. 되도록이면. 네. 네, 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곡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마곡도 이 대규모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강서에 마곡이 있다면 강동에는 이제 고덕과 명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덕동. 네, 그곳에 이제 대규모 또 업무타운이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고덕과 상일 쪽에 수혜를 받을 곳이 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강동구에서는 뭐 천호동 하면 다 아는데 네. 고덕동, 명일동 하면 잘 모르는 분들 있었거든요, 예전에. 네, 네. 왜냐하면 더 끝쪽이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고덕동에 이제 저층 아파트들 지금 다 재건축들 진행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네, 고덕주공. 남겨놓고. 네. 네, 고덕주공. 그리고 그 위쪽이 이제 그 일자리가 대규모로 생기고 그럼 바로 밑에가 명일동인데 네. 명일동 쪽이 그 재건축에 연안이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 뭘 못하고 있는데 그쪽도 네. 결국은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사업성들도 괜찮아요 거기가. 그럼 그 명일동의 또 한 가지 특징은 9호선이 들어와요. 네. 고덕동까지. 그래서 고덕역하고 그 위쪽까지 9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9호선 라인에 있는 그 명일동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 앞으로 명일동도 고덕주공 재건축되듯이 다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일동 눈여겨봐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 026766-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고민 네.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영산에 네. 관심이 많은데요. 네, 네. 그 영산역 앞에 영산 푸르지오 서밋 네. 그 오피텔로 전용민들이 한 8평 정도 되는데 네. 매매가가 4억 3천만 원 정도 있고요. 전세가가 네. 2억 7,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끼고 사면은 한 1억 5,500 정도 들어가는데 입지가 너무 좋아서 네, 네. 투자해도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투자 전에 전화 정말 잘 주셨고요. 용산역 바로 앞에 용산 프로듀스 서밋 오피스텔을 전용 면적 8평 정도가 되는데 이곳에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예, 용산도 여기 지역이 넓은데 네. 이쪽에 오피스텔을 본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쪽이? 네, 용산이 다들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서 또 영상에 투자한 분들도 있고 해서 관심을 예. 갖게 됐습니다. 그 주변 분들이 어디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주변 예, 분들이? 원효로에 예. 뭐 빌라를 구입했다고들 하는데 원효로요? 네, 저는 빌라를 싫어해서 오피스텔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원효로 쪽에 빌라들 많이 사셨다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쪽은 그... 네. 빌라가 싫은 이유라도 혹시 있으세요? 특별하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뭐 예. 오피텔 사면 나중에 월세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 오피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화두는 뭐냐면은 용산역 쪽은요 네. 이쪽은 이미 다 개발이 된 곳이에요. 네네. 예, 큰 건물들 다 들어오고 개발이 된 곳이고 그 네. 친구분들이 얘기한 방향 맞아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이 원효로 쪽은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 여기도 지금 호텔 48층짜리 호텔로 네. 지금 지려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거는 네네. 결국은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여기 네네네. 철도부지. 네네. 예, 그래서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그 네네. 개발에 가장 수혜를 입는 지역이 바로 이쪽에 오피스텔이에요. 아, 이쪽 원효로예요. 원효로 네네네. 1, 2, 3, 4가. 네,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이게 네.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특별히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쪽이 개발이 결국은 이 국제업무지구가 전체적으로 네. 이쪽이 네. 다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네. 국제업무지구가 다 이쪽이 개발이 될 거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배후 주거 지역인 원효로도 여기도 다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가장 먼저 바뀌는 데가 이쪽 그 대로변 쪽이에요. 요 대로변. 네, 네. 이 대로변 쪽이 가장 먼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로변 쪽이 먼저 바뀐다는 의미는 네. 이 대로변이 상업 지역이거든요. 네, 네, 네. 여기도 대로변이 상업 지역이에요. 이쪽이. 네. 그 땅값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 대로변 상업 지역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이쪽 개발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이쪽에 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사든 아니면 빌라를 사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구입을 만약에 하는 것도 괜찮고요. 국제업무지구에 여기 국제업무지구에 가장 큰 호재를 받을 때가 이 네. 이쪽 원효로니까 네. 예, 어느 걸 사도 괜찮은데 굳이 오피스텔을 꼭 나중에 월세를 물론 받는 오피스텔이 유리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국제업무지구 앞에 이쪽 원효로의 오피스텔 아마 그 공사하는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한번 보시고 더 오피스텔을 궁금하다 싶으면은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넓은 반경으로 다시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용산이 좋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개발이라는 게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용산은 투자는 최소 10년 이상 보고 가야죠. 아. 그런데 이제 제가 용산에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 그 나중에 지어질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발표하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발표하면. 네, 네. 그리고 또 그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뭐 개발이 돼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빨리 발표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야지 이익이 먼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중간에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났을 때는 투자를 했다 빠져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나중에 언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뭔가 발표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야지 이익이 난다. 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땐 항상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인천 서구의 청라에 네. 그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예, 청라에 호반 1차를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청라의 그 전망이나 레이크블루의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네. 그 인근에 가정동 루원시티에 SK 리더스뷰가 있는데 청라 걸 다 정리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청라의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청라의 또 호반 1차에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것들의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 별로다 싶으면은 SK 리더스뷰, 어디에 있는 SK 리더스뷰죠? 가정동 루원시티요. 가정동 루원시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청라 쪽에 전망부터 알아보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먼저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지금 네. 가지고 계신 게 네. 이게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죠? 네네. 예, 지금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는 이제 그 호수뷰인데 저층이어가지고 예. 예, 호수뷰 뭐 고층보다는 들어 올랐는데 예, 좀 올랐어요. 예. 올랐죠. 네. 예, 지금 그 이 청라에 사실 대부분의 그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데 네. 그래도 이쪽이 비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쪽에 그 청라 그 시티 타운가요? 네, 네. 예, 시티 타워가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쪽 어딘가에, 이쪽인지, 요쪽인지 모르겠지만, 이쪽 어딘가에 그 7호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아파트랑 역세권이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아파트랑 어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랑 역세권이 돼서, 저는 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네. 일자리가 청라 시티타워 생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청라 여기 스타필드 또 생기거든요. 네네. 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청라나 송도나 뭐 영종도나 네. 이런 데들 보면은 사실 송도도 가치가 큰데 이게 가격이 잘 안 오른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청라도 시간은 필요하지만 거기서 가장 이쪽이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가정동이나 이런 쪽에는 네. 구도심이잖아요. 네. 저는 인천에서 구도심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항상 인천의 가장 핵심이 송도 청라거든요. 네. 그래서 송도는 조금 늦게 가고 청라도 좀 그렇지만은 여기는 메인 핵심 지역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것들 지금 그 들어오는 날짜가 지금 확정이 돼 있잖아요. 일단 2021년도에 착공해서 그렇죠. 이 7호선도 네, 27년도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그 청라 시티 타워도 진행을 네. 할 거니까
이게 2023년도에 아마 그 완공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지부진 이거 말 많고 탈 많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된 거예요. 지금 팔면 안 네. 됩니다, 지금은. 아,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네. 예, 이렇게. 요즘에는 저 청라는 약간 보합인데, 가정동 그 루원시티 쪽이 막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쪽도 지금 영향을 받는 건데, 전체적으로.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이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당장 그거보다는 조금 네. 안목을 길게 보고 가면은 거기랑 여기랑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천 청라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인천에 사는 분들은 벗어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인천 내에서 자꾸 물건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거주 겸 투자로 인천 내에서 좀 유망한 곳들은 좀 어디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뭐 다 바뀌게 마련이죠.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마련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네. 사실 인천 지역은 조금 이 수도권이지만은 서울 경기랑 조금 떨어져 있어서 네. 약간 그 가격이 항상 늦게 움직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서 거주를 하고 하는 것들은 괜찮지만은 만약에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네. 인천보다는 서울 쪽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서울 쪽에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조금 더 들어간다 그래도 가장 공급 물량이 적고 앞으로 가치 상승이 큰 서울 쪽으로 들어오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아마 서울 쪽에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는 이번 세미나에서 만나볼 수 있겠죠? 예,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확실하게 투자 지역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있는 분들 026766-0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